저는 많은 분들이 차려주시는 밥상에 그냥 젓가락만 올렸을 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좀만 높이 올려도 제발. 전진 씨! 전진 씨! 전진 씨! 나는 신화의 댄싱머신 에너자이저 전진이다. 모든 사람들은 춤이 나의 전부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난 각종 운동을 협력한 만능 스포츠맨이다. 운동이라면 자신 있었고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 올 여름을 강타할 스포츠 영화 제의가 들어왔고 내가 평소 너무나도 좋아하고 동경하던 그런 역할을 맡았다. 나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굳어있던 몸을 풀며 운동을 시작했다. 대중들에게 더 완벽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몸을 풀고 서서히 말초 신경부터 내 리즈 시절의 민첩함이 되살아나고 있음이 느껴졌다. 잠을 잘 때도 나는 꼭 부적을 대신해 포스트잇을 붙이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 드디어 촬영 당일. 안녕하세요. 나는 감독님께 강씨 분장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선보이며 내 열정을 어필하려고 했다. 아, 갈게요. 드디어 슛이 들어갔다. 자, 레디! 액션! 컷! 전진씨, 아, 팔을 올려야지. 다시 갈게요. 자, 액션! 전진씨. 예?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오. 과도한 연습이 문제였던 걸까? 아우, 나 오독도. 전진씨, 아, 팔을 올려야지. 아, 잘하면서 왜 그래? 아까 이거 연습을 많이 해갖고. 아, 어제 밤새갖고 이거. 아, 난 최선을 다해 뛰고. 아우. 또 뛰었다. 그러나 나 안 돼. 못 터져? 나 못 터져. 컷. 전진 씨. 팔이 안 올라가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장난칠 시간이 없어. 아, 어제 연습을 제가 너무 많이 해갖고 제일 하고 싶어하는 역할인데 이게 팔 안 들고 뛰면 안 되죠. 그런 강식 없나? 있지, 없죠. 못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어제 밤새면서 이거 해갖고 안 돼. 다시 갈게요. 이미 팔에 감각이 없다. 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다. 컷. 아우. 그렇게 난 통쾌해졌다. 난 신화의 댄싱 모습입니다.